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54페이지 멀미 나요. 멀미가 나요. 네. 저는 비행기 멀미가 나요. I feel airsick. 저는 비행기 멀미가 나요. I feel airsick. Airsick을 느껴요. I feel airsick. 그러면 얼른 paper bag을 준비해야죠. 맞아요. 안 갖다 주면 네, 참사. 왜냐하면요. 네. 다른 곳이라면 차에서 내리거나 네. 아니면 뭐 손님을 떨궈 두고 어디가 세차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비행기 바닥에 실례를 하는 경우 난리가 나죠. 가는 내내.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나서 2시간 만에 멀미를 했다 쳐봐요. 네. 그러면 남은 11시간 동안. 그렇죠. 네. 나도 11시간 생각했는데. 네. 시카고 네. 가는 길이에요. 시카고? 네. 네. 11시간 동안 네. 죽어나는 거죠. 맞아요. 장난 아니죠. I feel airsick. I feel airsick. 왠지 진짜로 미스터 선이랑 만약에 시카고를 가면은 내가 미스터 선, I feel airsick. 그러면 오빠 get out 이럴 것 같아. 내려 이렇게 비행기에서. 그러진 않죠. 그러면 누구세요? 하고 진짜로 그랬죠. 모른 척하기. 와. Do I know you? 와. Do you know me? 정말 안심되네요. 저는 멀미가 나는데요. Mm-hmm. 저는 배멀미가 나요. 아, 저 배멀미가 나요. 바다 멀미가 나요. I feel seasick. Mm-hmm. I feel seasick. 저는요, mm-hmm. 가려워요. 어쩌라고, 그냥 긁으세요. 가려워요. 네. I feel itchy. 긁어도 가려워요. Itchy. Itchy. Itchy라는 말 너무 귀엽지 않아요? Itchy. I feel itchy. Itchy 해요. I feel itchy. 아, itchy, itchy. 가려, itchy. 왜 이렇게 자꾸 긁어대? 가려워요. I feel itchy. 저는요, 어지러워요. Oh, I feel dizzy. Feel dizzy 해요? 네, feel dizzy. 네. 네. 방금 그건 무슨 모드예요? 그 dizzy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보면요, 네. 보통 여자들이 약한 척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 주로 말을 하더라고요. dizzy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봤었던 I 모든 이 그 어지럽다는 말을 하는 모든 상황에서 정말 한 번도 안 빼놓고 약한 척. 네, I feel dizzy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채로 붙이면서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이게 어지러운 게 멀미도 있지만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술을 다 마시면 너 뒤진다. 디지. 이렇게요? 그렇죠. 이 술 다 마시면 너 디지. 필 뒤진다. 와,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I feel dizzy. 저는요, 한기가 나요, 한기가. 감기가 걸릴 것만 같아요. I feel chilly. I feel chilly. I feel chilly. Chilly 해요. 네, 이거 매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Mm-hmm. 매콤해요. 매콤하고 매운 건 핫인데. 칠리. 그러면 한기와 네. 핫이 mm-hmm. 통하는 거예요? 역시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아니 농담한 거예요. 칠리 소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파스도 네. 핫이 있고 쿨이 있죠. 느낌 거의 비슷하고. 그렇죠. 그렇죠. I feel chilly. I feel chilly. Ooh, it's chilly here. 한기가 돌아요. 그렇죠. I feel cold는 어때요? Cold는 정말 추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추운 겨울날 눈이 막 오는데 밖에 나가면 oh, it's so cold. 그래서 cold하다 못해서 너무 추우면 freezing col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 feel cold 하면 그쵸. 얼어 죽겠네. Mm-hmm. I feel chilly 하면 근데 실내에 들어왔더니 실내에 난방이 꺼져 있는 거예요. Uh-huh. Oh, it's so chilly here. I feel chilly. Uh-huh. 그쵸. 혹은 춥지 않은 방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으면 막 이렇게 몸이 추울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I feel chilly 이렇게 mm-hmm. 되는 거죠. Mm-hmm. Mm-hmm. 자, 그러면요. 저는 네. 몸이 안 좋아요. I feel sick. I feel sick. I feel sick. I feel sick.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나 아픈 것 같아. 네. I feel sick. 주의사항이 있어요. Mm-hmm. I am sick 하면요. 네. I am sick of you 일 수도 있어요. You are so sick.
그럴 수도 있죠. 너 정말 역겹구나. 자, 쓰기 역겹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I am sick, I feel sick 하면 둘 다 저는 아파요 이지만 뉘앙스를 맞아요. Oh, I feel sick 상황상 하거나, 상황상 I feel 네. sick of you 하거나 그쵸. You are so sick 하거나 네네. 하여튼 이 sick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역겨운 거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백마탄 왕자님이 이 동네는 백마탄 왕자가 저밖에 없나 보죠? 그러면 You are so sick. 이렇게요. I'm sick of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때는 아픈 건 아니고요. 너 정말 지긋지긋해. 역겨워. 이렇게. 그래요? 네. My face feel itchy. 긁으세요. 셀프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Bye bye.